7월 11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아 치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5,749명으로 2020년 대비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치과병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50.3%, 상급종합병원 26.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아동치과조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수가 청구 시 진찰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은 지난달 18일 서울, 경기, 인천 지부의 치무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각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임상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을 경우 미처 구강암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가 법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협과 치협, 변협 등 세 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국제치과문화교류협회 온오프라인 학술 세미나가 지난 2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사옥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초대 회장인 이건주 원장과 2대 회장인 정훈 원장이 좌장을 맡아 4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응급 환자 처치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가 지난 8일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7월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원례회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안석준 교수가 연자로 나서 턱관절 내장증 환자의 교정치료 핵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면과 치과 경영의 미래 일기 세미나가 지난 3일 서울숲에서 개최됐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신이 빛나는 치과 이상민 원장과 김상환 원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 경영의 시스템부터 수면과 치과 진료의 연관성까지 다양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서울 선치과병원이 지역 내 아동과 노인을 위해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선치과병원은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교육과 구강위생용품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김성택 교수가 대한수면연구학회 대외협력 부문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4년간 수면학회 이사를 역임한 김 교수는 JSN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강연과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회 홍보 활동에 기여해왔습니다. 전라남도 순창군이 미취학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군은 영상을 활용해 치아오식증 예방교육과 불소도포 등을 지원했습니다. 심미치과 개념 치과기공사와 함께 만드는 전치부 심미수복이라는 신서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책에는 심미치료를 위한 진단부터 심미수복 재료의 선택 기준까지 심미수복 치료에 필요한 개념과 기술적인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지난 6일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치과위생사 분야 진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로특강에서 치위생학과장인 문혜은 교수는 스케일링과 예방치료, 방문 간호 등을 설명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